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안 드래곤. 제가 숙소를 못 잡아서 좀 약간 시내 중심으로 잡았어요. 워털루 스트릿이라는 곳에서 숙소를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는 엄청 조용해요. 이란 느낌. 여기 보면 지하철이 분명히 지하철은 두 개인데 지하철 타는 곳이 두 개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런던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있네요. 오늘은 런던의 중부 지역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트라팔거 광장이라고 내셔널 갤러리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약간 전형적인 유럽의 그런 광장 형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 트라팔거 광장 갔다가 버킹엄 궁전 갔다가 그 다음에 빅벤 쪽을 볼 건데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숙소를 못 잡아가지고 이잡듯이 찾다가 원래 제가 생각했던 지역이랑 좀 떨어진 곳에서 잡았거든요. 워털루 스트릿이라고. 근데 가봤는데 약간 충격이었어요. 런던 하면 사람도 많고 항상 그럴 줄 알았는데 약간 서울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보다 훨씬 없더라고요. 휑하고 만약 거기서 살아야 된다면 좀 런던에 대한 생각이 좀 약간 바뀌게 된 게임인 것 같아요. 이 광장 한가운데 분수대가 있는데 내부는 깨끗하지 않네요. 뒤에가 이제 내셔널 갤러리인 것 같아요. 원래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이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비가 하도 자주 와가지고. 광장 한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책자로 찾아보니까 약속 장소로 많이 잡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네, 사람이 진짜 많네. 약간 서울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뭐 즐길 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와서 광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런던에서 약속을 잡는 장소는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가 광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게 없으니까 갤러리 들어갔다가 점심 좀 먹겠습니다. 여기 광장이 원래 시위나 집회를 많이 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분이 이제 시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건물이랑 연결이 돼 있는. 이제 갤러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뭐 플래시라고 해서 사진 찍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번쩍인 것만 안 내면 된다고 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지금 여기 반구방에 왔는데 이게 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진 찍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앞에 사진들은 다 놓쳤지만 반구의 사진이라도 찍고 갑니다. 복사본이 아니고 다 실물이라고 합니다. 네 개의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라고 하네요. 제가 인상이 깊었던 사진. 모성. 이제 표정이 너무 슬퍼요. 일단 아이는 얼굴이 좀 흐리게 나왔고 엄마의 표정이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나폴레옹이라고 하네요. 나폴레옹이 탈모가 심했네. 지금 사진 크기가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여왕이 처형이라고 하네요. 그림이 미쳤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또 누드화를 즐기는 작가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책과 여성이라고 하네요. 유럽인들은 확실히 인테리어 디자인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아 진짜 멋있다. 뭔지 누구 베니스를 그래 또 하네.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 그렸는지. 채널 갤러리에 돌아봤는데 이게 약간 전시회 형태로 진행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피카소 작품은 미국에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데가 트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간다. 한국에도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괜찮겠네요. 일단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 프레스노라는 곳이거든요. 빠네 파스타 오렌지 주스 시켰는데 오렌지 주스는 3파운드, 빠네 파스타는 10파운드 한 2만원 정도 나오지 않나. 이 음료도 이탈리안 음료인 것 같죠? 여기가 평가가 뭐 맛이 엄청 뛰어나서 유명한 건 아닌데 서비스랑 깔끔하고 좋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주문을 하려고 이제 딱 웨이터분을 봤는데 웨이터분이 바로 시어를 눈빛으로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약간 젠틀하게. 맛은 이따 봐야겠지만 서비스도 참 사람 기분이 좋게 만드네. 치킨이랑 그다음 리코타 치즈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단 간은 생각보다 안 짜고 맛은 전반적으로 토마토를 잔뜩 넣었다는 거. 제가 좋아하는 맛이기 때문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여기 제임스 파크를 통해서 버킹엄 궁전을 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여기 이 거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가 있네요. 제임스 파크 입구입니다. 약간 게임 던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하이드파크랑 또 다른 분위기네요. 와 이거 이 사이즈에 한 10분의 1만 개 복촌항마을에 있는데 제가 그걸 외국인 친구한테 자랑했는데 저를 우습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여기는 진짜 하이드파크랑 또 다른 분위기인데 저쪽은 화이트 팰리스라고 하더라고요. 영국은 확실히 흰색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기도 가고 싶지만 일단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원이 맞습니까? 석촌호수는 진짜 애교 수준이었어요. 공원 가는 길 도중에 호수가 있는데 이게 가짜가 아닌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게임 던전에서나 나올 것 같은 공간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와. Probably very happy to see little kids run.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석촌호수는 이제 호수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낀 게 아니 그냥 호수인데도 크기가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그 좁은 땅에 지은 건지. 버킹엄 궁전에 도착했는데요. 사이즈가 와. 이 경복궁도 손실이 안 됐으면 저 정도 사이즈였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보시죠.
저쪽이 궁전인데 입장료가 3만 원이 넘어가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관만 해도 대단해요. 여기가 이제 서쪽 문인데, 와, 뒤쪽이 동쪽인데 여기가 궁정 정원인 것 같네요. 궁정 문이 다 닫혀져 있어서 개방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궁전 대문인데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문을 경계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명만 들어가는 건 너무 이상하겠죠?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 그냥 밖에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근위병이 멋있긴 하다. 저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위에 저쪽에 모자를 쓰셨는데, 아 이거 너무. 아, 저는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 앞에 사람들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공전에서 뭔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전이 무릎이 부러지게 걸으시더라고요. 멋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빅뱅이랑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의사당을 볼 수 있는 광장으로 왔는데요. 앞에 시위가 우리 신체는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욕구하고 있는데, 저 괜히 함부로 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행을 하죠. 웨스트민스터궁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사당이란 분. 여기가 사거리인데 서울로 따지면은 종각 느낌인 것 같아요. 왕족들의 결혼식이나 중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거든요.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커요. 아직 제가 스페인을 가보진 않았는데 스페인 가우디가 만든 성당이 이런 느낌이죠. 저기 멀리에 스테인글라스 양식이 보이긴 하네요. 역사 시간 때 배운 것 같긴 하거든요. 빅벤이 어떤 건물 이름인 줄 알았는데 국회의사당에 붙어있는 시계탑이라고 하네요.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비비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배웠는데 전통적인 약간 고딕 양식이라고 해요. 선탑이라고 합니다. 27? 정도 돼 보이는데 카메라 진짜 멋있네. 시계탑인데 시간 정확한 것 같네요. 지금 5시 47분인데 약간 우리나라의 그 종각? 무신각 느낌이 나네요. 여기도 궁이었다고 해요. 이제 영국의 특징이 주로 궁전이 있던 곳에 바로 근처에
공원이 있고, 원래 공원이 아니라 그냥 육지 같은데, 그런 육지대를 이제 공원으로 바꾸고, 그 궁전을 주요 이제 건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관광지화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친구가 말한 대로 빅뱅 근처에서 런던 아이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육지에서 안 끊어서 아니고. 쪽에서 보는 게 훨씬 멋있네. 강과 약간 오지지 양식들이 조합되어 있는. 강 폭은 한강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여기 숙차 있는 곳이 웨드민스터 뷰지인데, 개인적으로 일단 여기가 제일 예쁘네요, 저는. 여태까지 3일밖에 있지 않았지만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오털루 지역에 있는 숙소로 가는 길인데, 버스에서 내려왔는데 진짜 무서워. 이게 건물은 텅텅 비었지, 건물은 많은데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불 어둡 깜깜하지.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인구 밀도 높은 곳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진짜 무서워. 지금 길에 사람이 없어. 지금 8시 근데 그래도 왜냐면 런던이 도시잖아요. 시골도 아니고 기분이 유학해.